김건희 영부인 2023년 계모임 사주팔자를 보겠습니다.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다. 출생은 1972년 9월 2일 경기도 양평군, 학력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국민대학교, 순명여자대학교, 배우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022년부터 재임. 국적은 대한민국. 사주로 보겠습니다. 양력은 1972년 9월 2일, 김건희 영부인 52세, 음력으로 1972년 7월 25일, GT입니다. 임자연에 무신월에 병신일, 대운수 8,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기에 무술 대운입니다. 병신일주가 쥐띠의 원숭이 달의 원숭이 날이요. 이 병화가 가을 편재 큰재물이 있는 달에 태어났어요. 그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시력도 나쁘고 하니까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입니다. 그런데 대운이 초년부터 67세까지 목화 대운이 들어왔어요. 이 사주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이 월주의 부모 자리에 무신월이요. 아버지가 식신, 어머니가 편재, 식신 이 편재를 생각하고 있어서 식신생재돼가지고 부자사주입니다. 정력적인 부자사주고 일지도 편재이고 내 남편이 큰 재물을 만지죠. 그리고 조상자리 인자월은 편간, 정간 약간 간살로 혼잡됐는데 신자진 수구 삼합 되면서 기격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주는 신자주 시우 삼합 편간 삼합국이 형성되었어요. 편간격은 직업으로는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복잡한 대인관계. 여장부 사주입니다, 이 사주. 돈도 많고, 식신이 편재를 생각하고, 편재가 편간, 정간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재물이 많은 사주, 이 사주가. 그래서, 격국이, 이제, 편간격은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남자 같으면 이제, 두목인데, 편간은 일면 칠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또는 병모, 조부, 사촌, 형제 등을 표시하고 여자에게는 정원 내의 남편 또는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편간의 특성은 건병, 완강, 투쟁, 성급, 흉폭, 고독 등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권력을 믿고 형편을 부러 비난을 사는 경향이 현저하나 일면 획기가 있어 여러 사람을 두목, 군인 또는 획기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대기 또는 대부하는 사람 중에 편간이 있는 사주를 가진 이가 많다. 사주 속에 식신이 있으면 훈폭 등의 편간의 특성 억제되어 길상만을 초래하나 편재가 있을 때는 특성이 억제되지 않고 더욱 증가된다. 이 사주는 편간이 있는데 식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는 부귀한 사주팔자예요. 그리고 이제 장성살이 있으니까 초년부터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하고 이거는 간력이 있는 사주입니다. 사고판 사주예요. 이제 목화가 이제 용신이죠. 목화가 용신이면은 신약한 사주니까 가을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큰 태양 병화일주는 얼굴이 그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다. 은변이 좋고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니까 나무 불이 대기를 한 사주예요. 그래서 숫자는 3827 빨간색 파란색 봄, 여름에 대기를 하고, 목은 기역, 쌍기역, 불은 니은, 니을, 니을, 티겁, 이런 것이 대기를 하고, 풍수에는 고층, 높이 올라가는,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 남양집, 그런 풍수가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운이 초년부터 정미대운이요. 하대운이 왔어. 이큰 태양이 재물이 많고 이 물이 많은데 쎄하고 물이 많은 사주인데 불이 약해요. 나무도 약하고 그런데 불이 들어왔어요. 초년부터 1세부터 17세 정미대운이요. 급제 상관 도와주고 내가 따뜻해져 운세가 되기라고 18세 병호 큰 태양과 말이 들어왔죠. 병호 그래서 따뜻하게 돼야 내 신강해가지고 이 많은 재물을 감당하고 28세 을사대운도 정인 비견 근데 이때 사신 육합 되죠. 그리고 38세
갑진 대운도 편인 식신 대운, 이때 신자진 수구 삼합 되고, 결혼 운이 있죠. 그리고 48세 계모 대운입니다. 이 대운에 대박 나는 대운이에요. 계수는 정관, 토끼 묘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57세까지. 53세부터 묘 대운인데 지금은 정관 대운. 그 영분이 되는 이런 운세예요. 그 시신과 또 무게합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약한수 아주 또 신강해지고. 그런데 이 53세부터는 모신 문진살이 돼요. 그래서 약간은 부부간에 약간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민년은 인신 중 때리고 역마니까 약간 내 남편을 극할 수가 있어서 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작년 이민년 운세는 저 편간 편인이에요. 그런데 외국을 편력해야 되고 편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원래 계모년은 정관 정인이에요. 원래는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운세인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원래 운세는 명리 이익이 많다. 대운도 대결하고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정관 정인, 내 애교 있고 다정해지고 명예 건의가 대결하고, 정인 모든 어머니 운이 또 오죠, 그죠? 남편과 어머니 운이 오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근데 약간은 남편하고, 모신, 원진살, 다툼이 좀 있습니다. 이 정관 운세는 여자는 얼굴이 미인이 되고, 음성이 명랑하고, 명예 건의가 좋아지고, 용모 단례하고, 인품이 순정합니다. 품명이 당장하고 재지 발생하고 가계가 정통이 되고, 정인은 어머니인데 내가 더 학문 지혜 총명이 되고, 그 자질 온유 단정해지고, 자산 풍부 복수상정 무병식재, 산업진흥 가도 번영 생의 압력합니다. 그 원래 운세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2월 4일부터 이제 계모연이죠. 양력 원래 운세 양력 1월 달은 정관 상관이에요. 약간은 운세는 보통이고, 2월 달부터 운세가 좋아집니다. 편인인데 약간 역만이 움직임이 있고, 3월 달 운세가 굉장히 또 좋아져요. 정인. 4월 달 병진으로 급제식신 대기라죠. 본 여름 운세가 항상 좋아요. 양력 5월 달 정사월도 급제비견 대기라고, 6월달 무월도 식신 비견, 7월달 김미우는 상관상관, 7월달은 좋은 운세 보통입니다. 8월달 경신월은 편재 큰 재물이 들어오죠. 9월달 16월도 도화예요. 정재 재물이 들어오죠. 원래는 하여튼간 천간지지가 같이 강하게 도우니까 모든 시 강해집니다. 10월달 임술월은 편간식신, 11월달 계해월은 정관 편관 갈육이 되기라고, 12월달 갑자월은 편인 정관, 1월달 을축월은 정인 상관, 이렇게 해서 올해는 360월 운세가 되기라 하다. 내년 53세 갑진년은 편인 식신이요. 또 목이 동원이가 되기라고, 54세도 을사년 또 되길래 하가 도우잖아요. 55세 병월도 하가 도우죠. 비견, 급제, 이 불이 필요한데 불이 도우니까 되겠죠. 56세 정미년도 급제 상관, 57세 무신월은 이제 식신 편제니까 약간 안 좋죠. 56세까지 운세가 되길래. 그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연우는 운세는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운도 57세까지 되기를 해요. 그 58세 이민 대운은 약간은 그 편간 편인이에요. 편재가 있으니까 되기를 하고, 68세 신축월은 병신합수 상관, 정제 상관. 78세 경인 대운도 편간 정관이죠. 이 사주는 하여튼간에 뭐
80세, 88세, 90세까지 운세가 되길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는 그 식신이 편재를 생각하고 편재가 관성을 생각하고 이래서 정형적인 부자 사주예요. 식신 생재가 돼 있고 갈육이 되길 한 사주입니다. 사주고 뭐 사주도 좋고 대운도 잘 돌아왔고 이래서 하여튼간에 뭐 67세까지 70세까지 운세는 되긴 합니다. 대박 났고 문창성이 있어요. 이 사주 문창성이 강하게 있는데 하여튼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잘합니다. 잘하고 재물이 이제 많은 사주다. 평강격이다. 평강 신자 중 수궁 사막 평강격이고 관산 원잡되었는데 정관이 신자 중 수궁 사막 빼면서 기격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간다. 초년은 정관이 장선살이니까 높은 벼슬을 하는 사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온 사주예요. 물득 기운이 있고 천을기는 해유가 천을기니죠. 돼지하고 닭. 전체적으로 뭐그 사주는 뭐 사주도 좋고 약간은 그 모험을 하다 이제 약간 파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뭐 초년에 운세고 지금은 다 지나갔습니다. 잘 지나갔고. 대운이 뭐 워낙 좋으니까 70세까지 크게 부귀하게 잘 사는 사주팔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궁합은 인자 윤석열 대통령 경진일이고 김건희 여사님은 병신일이잖아요. 그래서 평간 편재 궁합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남자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자 입장이죠. 재물이 많이 생기는 궁합이에요. 일진은 신자진 수구 사막, 사막이 형성되어서 궁합은 대길 한 그런 궁합입니다.